안녕하세요. 과오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즐금, 행금, 금요일은 은근히 바쁜 날입니다. 지금 텃밭에서 붉은 고추를 따왔습니다. 이게 고추 모종을 500개 정도를 심어 놓고 방제를 안 하고 약을 안 주니까 나중엔 결국 탄저병이 오더라고요. 탄저병이 오기 전에 벌써 냄을 땄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물로다가 씻어가지고 물로 씻어가지고 이게 이제 은근히 깨끗하게 나먹을 거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그리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은근히 금요일은 바쁘네요. 오늘은 유난히 더 바쁜 금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 오늘은 이제 오전에는 여기 집에 바오세미 농원에서 고추 따고, 그리고 언제 비가 왔기 때문에 이 화분들에는 물을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모종들에는. 그리고 여기서 있다가 오늘은 9월 2일하고 9월 3일하고 궁평항에서 송산 포도축제가 있는데, 저도 9월 3일날 일요일날 궁평항에서 송산 포도축제 9월 3일날 공연이 두 번 들어갑니다. 12시 공연하고 2시 공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연 연습을 하는데요. 화성시 서부 누림센터 비전 난타반 오늘 금요일날 특별 보강 연습을 한답니다. 오후 1시서부터 3시까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또 동창회 모임까지 있네요. 그 모임은 살짝 쿵 가서 인사만 하고 밥만 먹고, 그리고서는 서부누림센터 가서 난타반 열심히 궁평항 송산축제 연습을 하겠습니다. 송산포도축제에서 보통 한 3곡 정도를 한다 그랬는데요. 이제 앵콜송까지 하면은 4곡. 강원도 아리랑, 아니다. 월드컵송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아리랑하고, 그 다음에 한자나하고, 요번엔 또 찔레꽃까지 했대요. 찔레꽃 붉게, 그거 난타 재밌어요. 옥자막꽃이 예쁘게 폈네요. 이렇게.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금요일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야간 난타반 수업이 있답니다. 보통 수업은 이제 6시 반서부터 8시 반까지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평항 송산포도축제가 9월 3일 날 12시에 메인 무대에서 난타 공연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야간 난타반 연습,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통합이로다가 연습을 한답니다. 보통 이번에는 4곡 정도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하는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그만큼 잘 하겠죠. 야간 난타반에서는 백일홍 예쁘다. 벌써 3분이네요. 영상 찍다 보면은 너무 할 거가 많아가지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영상 끄고 이렇게 내가 시골집에 갖고 오는 것들, 텃밭 농사서부터 인증샷 찍었습니다. 영상 고추 냄을 땄다고 자랑하면서 영상 끝. 좋은 행금 즐금 되세요. 안녕.